자, 이번 영상은 생명과 학원 항상성 유지 테스트 해설 영상입니다. 일단 정답 확인하고 틀린 것들 체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잘 이해 안 되는 것들 영상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항상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혈관을 이동해서 분비되는 것은 뭐 호르몬이야, 내분비샘이라고 보면 돼. 내분비샘을 통해서 이동하는 호르몬이다. 그리고 얘는요, 뉴런이잖아, 신경계잖아, 그지? 자, 물질 A, small A는, 표적세포, 기억에만 작용을 한다. 물질 A가 호르몬이고, 표적세포에만 작용하는 거 맞아. 내분비샘에는 내하수체, 갑상샘, 젖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는 틀리네요. 간은 나보다 전달속도는 빠르지만 효과는 오래 지속된다. 전달속도는 느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느리지만 효과는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되겠네. 기억 하나밖에 없어. 2번. 호르몬의 특징에 대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혈액에 의해 온몸으로 운반되지만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맞지? 부족하면 결핍증,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이 나타나고,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관을 외분비샘 아니고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A하고 B가 답이 되겠네. 자, 3번. 호르몬과 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과의 지속시간은 호르몬이 신경보다 길다. 지속성이 길다. 라고 보면 되고, 전달 속도는 호르몬이 신경보다 느리다라고 해서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알면 되고, 특정 신호의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신경보다 넓다. 작용 범위는 넓다. 맞는 내용. 호르몬이 항상 일정량이 분비돼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 항상 일정량이 아니라 우리 몸의 조절에 의해서 부족하면 좀더 많이, 많으면 적게 분비되는 거지. 항상 일정량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신경은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이 아니라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고, 신경은 뭐 기랑작용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되는 걸알수 있겠다. 4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에서 시상하부와 내분비샘 사이에 신경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내하수체 전역과 부신 중 하나이며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시상하부에서 가에서 내하수체 전역이 될 거고, 시상하부에서 부신으로 자극이 전달돼. 그러면 내하수체 전역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겠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샘에서 분비된 것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거야. 자, 시상하부에서 부신 쪽으로 자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분비되는 비 호르몬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게 에피네프린. 자, 이 자리에서 분비되는 건데, 인슐린 되겠지? 기억한 이유는 신호 전달 경로이다. A는 티록신이다. 맞고, B와 C는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자,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 맞지만, B는 에피네프린은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거지.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는 경로, 기억. 기억은 호르몬에 의해서 되는 거고, 니은은 신경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억이 경로 니은보다 느리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4번에 기억만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대사성 질환에 대한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사성 질환의 종류는 뭐와 고혈압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에 포함이 돼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 발달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니은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자,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은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일일 대사량. 그래서 기초 대사량에 활동 대사량까지 포함한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대사성 질환은 오랜 기간, 뭐, 나, 운동 부족으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다. 영양 과잉이 될수 있다. 뭐, 영양 부족, 영양 과잉, 둘다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6번.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원리는 온도 조절기 원리와 유사하다. 그래서 많으면 줄여주고 적으면 늘려주는 거. 그래서 얘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지. 호르몬 분비와 온도 조절기 원리는 둘 다 양성 아니고 음성 피드백을 이용한 거다. 기억 틀렸고. 우리 몸의 냉방기의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간내시상하부. 맞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 유지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 유지 방식은 뭐다? 길항작용이었다. 같은 기간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길항작용이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6번에는 니은만 답이 되겠다. 7번. 그림 가는 온도 감지기에 의해 실내 온도가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 나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일어나는 호르몬 분비 과정이다. 자, 가는 음성 피드백을 나타낸 거고, 나는 양성 피드백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7번 보면은 온도 감지기는 표적 기관, 온도 감지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간내시상하부에 해당하는 거야, 그지? 간내시상하부에 해당하는 거다. 표적기관 아니고. 자, 니은은 양성 피드백이다, 맞지? 가하 과정에서 실내 온도가 25도씨일 때의 경우, 설정 온도가 20도니까 설정 온도보다 높아졌을 때 되겠지? 그러면 냉방기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되는 거지. 난방기가 꺼진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 8번. 그림은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음성 피드백 나타낸 거야. 음성 피드백 나타낸 거고. 호르몬 기억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전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면, 호르몬 디귿은 뇌분비샘, 갑상샘이겠지, 얘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샘이 아니라 티록신이 돼야 되는 거지.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 혈관에 호르몬 니은을 주사하면 이러고 했단 말이야. 뇌분비샘, 갑상샘 자극 호르몬 니은을 주사하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기억 분비가 억제된다. 니은을 주사했으니까 호르몬이 니은이 많아진 거잖아.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돼? 얘를 억제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니은 내용은 맞는 내용. 혈액 속 호르몬 디귿의 농도는 항상 양성 피드백 아니고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었다. 9번은 그림 간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를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겐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는 것이 뭐? 인슐린. 그리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글루카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B는 간에서 B, 인슐린, 니은 과정, 아니지, 기억 과정을 촉진하는 거지. 혈당량이 높을 때는 A 분비가 촉진이 된다. 아니지, B 분비가 촉진이 돼야 되는 거지. AB는 모두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가 조절된다라고 나와 있다. 자,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가 조절된대. 혈당량을 높일 때니까 A 맞지, 니은 맞고요. 그리고 많으면 줄여주고 적으면 늘려주는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가 조절되는 것도 맞지. 그리고 두 개는 기랑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어. 됐지? 10번. 그러면 두 사람 AB의 식사 후 혈당량. 자, 식사 후 혈당량 보니까 A는 증가하다 감소했고, B도 증가하다 감소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요. 식사 후 경과 시간에서 인슐린 농도 B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B는 혈당량이 이만큼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A는 정상인보다 혈당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맞고요.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한다. 아니지,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하는 거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식사 후 30분 동안 A, B 모두 혈당량이 증가했다. 식사 후 30분 동안 둘다 혈당량이 증가했다.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알수 있겠네. 11번 문제. 그림 간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 기억과 니은입니다.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인슐린,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글루카곤. 이렇게 두면 될 거고. 자, 일반식과
고탄수화물 식을 먹으면 포도당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진 거고요. 자, 볼게.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기억은 뭐다? 인슐린이기 때문에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는 거지. 자, 이자에서 연결된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니은이 분비가 촉진되었다. 맞아. 교감신경 때문에 글루코겐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 구간 1에서 기억의 분비량, 인슐린의 분비량은 고탄수화물식을 섭취했을 때가 일반식을 섭취했을 때보다 많다. 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알수 있지, 혈당량이. 그래서 인슐린, 혈당량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분비를 해야 돼. 그래서 디귿 내용,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알수 있다. 그치? 12번 문제. 그러면 정상인에게 공복시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당량 조절에 관련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시간을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포도당을 투여했는데 호르몬 X 농도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할 때 호르몬 X, 인슐린이지, 그지? X, 인슐린이 증가하는 거다.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 거고요. X의 표적 기관은 이자이다. 아니지,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잖아. 표적 기관이 이자가 아니야. 이자에서 분비되어서 표적 세포, 뭐 간에서 작용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혈중 인슐린 농도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T1일 때가 높다. 혈중 인슐린 농도는 언제가 더 높아? T2일 때가 더 높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T2일 때가 더 높다. 글루카곤의 농도는 T2일 때보다 T3일 때 높다. 자, 글루카곤의 농도 T2일 때는 포도당, 인슐린이 많잖아. 포도당에 투여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글루카곤이 줄어들 거고, 인슐린이 줄어들 때 다시 글루카곤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글루카곤의 농도는 T2, T3일 때, T3일 때가 더 높다라는 거알수 있어.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대로 작용을 한다. 농도는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알면 되겠네. 자, 이제 13번 문제. 다음은 정상인의 혈당량 조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 가는 간에서 호르몬 AB에 의해 일어나는 기억과 니은 사이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이자의 알파세포, A는 뭐? 그러면 글루카곤 될 거고, B는 베타세포, 인슐린이 되겠네. 그럼 A가 촉진됐으니까 뭐?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B가 촉진되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두고. 자, 그리고 X는 A와 B 중 하나이다. 자, 밥 먹고 올라가고, 밥 먹고 올라가고, 밥 먹고 올라가. 그러면 얘는 뭐다? 인슐린이지. 그래서 얘는 B다. 인슐린이다. 라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X는 호르몬 B이다. 맞지? 기억은 글리코젠, 니은은 포도당 맞고,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호르몬을 주사를 했대. 그럼 호르몬 A를 주기적으로 투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1형 당뇨병 환자는 호르몬 A가 아니라 뭐 호르몬 B를 주기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이제 14번 문제. 그림가는 어떤 사람에게 발열 물질과 해열제를 순서대로 주입을 했대. 그럼 일단 발열물질 주입하면은 온도가 높아졌잖아. 체온이 높아져. 그러면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그러면 열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열 발산량을 촉진시키겠지. 자, 그리고요. 해열제를 주입하면 체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체온과 근육 내 혈류량, 피부 혈류량 변화를 나는 체온 변화에 따른 피부 근처 혈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보자. 발열물질을 주입했을 때 근육 내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맞아요? 혈류량이 증가, 피부 혈류량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어. 해열제를 주입하면 근육 내 혈류량이 감소하고 피부 혈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피부 혈류량을 볼까요? 피부 혈류량 감소했으니까 혈관이 수축되었다. 얘는 증가했으니까 혈관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 거다. 그리고 확장된 거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확장돼서 수축됐을 때 어떻게 된 거다? 피부 혈류량이 줄어들었다. 피부 근처 혈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근처 확장됐을 때는 더울 때, 얘는 추울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14번 문제 다시 정리를 할게. 아까 설명했던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삭제시키고요. 아까 좀 잘못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야.
발열 물질을 주입을 했지. 그러면 체온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체온이 높아지는 거는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야? 이때는 추울 때잖아. 그지? 열 발생량이 증가해.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열 발산량은 줄여야 되겠지. 이거랑 같이 나오는 거고. 해열제를 주입해서 체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열 발생량을 줄여주는 거잖아. 대신에 열 발산량은 높여주는 거지.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추울 때야, 그치? 추울 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언제야? 비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이게 체온이 높아졌다. 낮추기 위해서는 여기가 낮아지는 거야. 열 발생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요거 잘 봐둬야 돼. 체온이 낮아졌다. 열 발생량이 줄어들었다. 요런 것들 보고 문제를 잘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 구간 B에서는 체온이 증가했지. 체온이 증가한단 말이야. 열 발생량이 증가한대. 열 발생이 증가하는 교감신경의 흥분 발생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간 D에서는 어떻게 돼? 체온이 낮아지는 거잖아. 얘는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돼. 그치? 체온이 높아질 때, B일 때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B일 때, 구간 B에서 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단위 시간당 근육에서 열 발생량은 구간 AS가 구간 C에서보다 높다. C 어떻게 되는 거야? C 지금 체온이 높은 상태잖아. A는 낮은 상태고. 체온이 높은 상태면은 열 발생량이 AS가 구간 C에서보다 낮다 돼야 되지. 체온이 높은 게열 발생량이 높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기억만 되는 거알수 있다. 자, 이제 15번 볼 거야. 15번. 그림 가와 나는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열을 발산해야 되니까 얘가 높을 때가 될 거고, 그치? 얘가 낮을 때가 될 거야. 혈관이 수축하는 거. 열 발산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맞지? 혈관이 이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열을 많이 발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는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이다 라고 돼야 되겠지. 피부 근처 혈관에 연결된 교감신경 흥분 발생 빈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라고 나와 있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맞는 내용이야. 나에서가 가에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열 발산량은 줄여주는 대신에 뭐? 열 발생량이 높아진 거지. 이런 식으로 혈관 수축될 때 교감신경이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대는 거알수 있어. 자, 16번 볼게. 그림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추울 때다. 그치? 신경과 호르몬에 일어나는 자극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모식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자극, 체온 조절 중추에서 내하수체 전역, 갑상선 티옥신이 분비됐네. 그러면 얘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잇모근이 수축됐대. 잇모근이 수축되는 것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열 발산량을 줄여주는 역할, 교감신경이 작용했다 나와 있네. 그래서 위쪽에 문제 못푼 것들, 밑에 다른 문제에서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 현재 테스트에는 있어. 학교 시험에는 없어. 이런 것들.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시 상하부이다. 맞지? 잇모근이 수축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야. 신경을 통한 자극 전달은 호르몬을 통한 자극 전달보다 빠르다.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다 맞는 내용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17번.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다. 이거 언제? 추울 때 이렇게 될 거고요. 이완되는 것은 더울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온 자극을 받으면 기억 과정이 촉진된다. 추울 때 맞죠? 열 발산량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많다. 맞지? 더울 때더 많이 발산한다. 그래서 피부 혈관 근처 혈관이 이완되었을 때, 확장되었을 때더 많이 발산할 수 있다라고 알면 되고요. 니은 과정 확장되는 거잖아. 부교감신경 흥분이 촉진될 때, 수축될 때가 교감신경이었잖아. 그치?
검식이. 아까 16번에서도 봤었어. 그래서 기억 니은틱이 맞는 내용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18번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 저온 작용 위에 거랑 똑같아. 옆에 거랑도 똑같단 말이야. 그치? 중추 누가 인지를 한다고? 간내 시상하부였지. 그래서 중추관은 간내 시상하부였단 말이야. 그래서 체온조절 중추에서 이렇게 되는 티록신이 분비되는 것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기억에서 부신속질에서 호르몬 X가 분비된대. 자, 부신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뭐? 에피네프린이었단 말이야. 에피네프린 이렇게 분비가 되겠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한다. 그럼 얘는 교감신경 이렇게 되겠지. 교감신경에 의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되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 보면 돼. 간은 연수 아니고 간내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기억은 뭐? 신경이지. 교감신경. 니은은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바뀌었지? 그래서 니은이 호르몬, 기억이 신경. 자, 기억 호르몬 X는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호르몬 X는 간에 작용하여 혈당량을 에피네프린이지. 기억을 통한 호르몬 X, 간에 작용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기억을 통해 피부 근처 혈관과 잇모근이 수축된다. 맞지? 피부가 수축. 티록신에 의해 간에서 물질돼서 과도하게 되면 TSH의 분비가 억제되는 거지.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은 음성 피드백 작용을 억제되는 거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다. 자, 19번 문제 볼 거야. 건강한 돼지에게 일주일 전에 체혈한 혈액을 자가 수혈했대. 일주일 전에 체혈한 혈액을 자가 수분하였다. 자가 수혈로 심장 박출량, 오줌 생성량, 그리고 동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혈액을 주입했을 때 심장 박출량이 갑자기 증가했지. 그리고요, 오줌 생성량도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혈액 주입했을 때 동맥압도 증가를 했다. 이런 것들 나와. 자, 그러면 봐. T1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은 혈액 주입 전보다 많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많으면은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오줌량이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혈액 주입하고 오줌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되었다, 적어졌다라는 얘기야. 그치? T2에서 총 혈액량은 혈액 주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다. 자, 총 혈액량은 뭐 보냐? 혈압을 보는 거야. 혈압, 동맥압, 혈압을 보면 돼. 혈압 또는 심장 박출량 이런 것들 보면 돼. 혈액량이니까. 자, 그래서 T2 보면은 처음과 혈액 주입 전과 같고요. T2 혈액 주입 전과 같겠지. 그래서 혈액 주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 맞아? T1에서 T2 동안 돼지는 평소보다 오줌량이 적다. 오줌 생성량이 많았잖아, 그지? 그래서 평소보다 오줌량이 많다라고 돼야 돼. 자, 그래서 19번은 니은이 답이 될 거고. 자, 20번 문제 보자. 20번 문제. 제시된 가와 나는 정상인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ADH 항이뇨 호르몬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니은, 기억과 니은은 체액삼투압과 전체 혈액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봐. 기억 변화량에 대해서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기억이 증가하면, 안정상태에서 증가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하고요. 얘가 부족해지면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한대. 맞아? 그리고요, 니은 변화량이야. 니은이 증가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한대. 그러면, 자, 혈장삼투압이 증가를 하면, 혈장삼투압이 증가하면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잖아. 그래서 니은 변화량이 체액삼투압이 될 거고. 전체 혈액량이 많다는 것은 혈액에 물이 많다라는 얘기야, 그치? 물이 많으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요. 물이 적으면은, 혈액량이 적다는 게 물이 적으면은 수분 재흡수가 촉진된다. 그래서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기억이 증가할수록 수분 재흡수율이 감소한다. 맞지? 단위 시간당 소변량은 T1, T2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T1에서는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했으니까 오줌량이 줄어들 거고, T2에서는 수분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했으니까 오줌량이 많아질 거야. 그럼 단위 시간당 소변량은 T2에서 더 많겠지. 수분 재흡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소변의 삼투압은 오줌량이 적을수록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면 오줌량이 적어지니까 T1이 T2보다 높다. 맞는 내용이고. 니은이 증가하면, 체내 삼투압이 증가하면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 재흡수량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소변 생성량, 오줌 생성량이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고, 기억은 전체 혈액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옳은 것들은 1,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4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옳은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프 가와 나는 건강한 사람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두압과 전체 혈액량이다. 그러면 얘는 20번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20번을 못 풀었으면 21번도 못 풀겠네. 그래서 똑같아. 얘가 혈중 혈액 전체 혈액량이지. 전체 혈액량. 그리고 얘가 혈장 삼두압 이될 거야. 자,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다. 맞는 내용이고, 가에서 오줌 삼투압은 T1일 때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증가했잖아. 그럼 오줌의 양이, 오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투압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래서 높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네요. 나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나에서 T2일 때가 안정한 상태일 때보다 많다.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많겠지. 안정할 때보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대는 걸알수 있겠다. 자, 22번.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간은 정상인의 혈중 삼투압에 따른 항이뇨 호르몬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이 1리터 물을 섭취한 후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자, 물을 섭취하면은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그치? 낮아진단 말이야. 혈액의 수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수분 재흡수를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오줌량이 높아진 상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줌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혈중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서 낮아지는 형태야. 자, 그러면 ADH 표적 기관은 콩팥이다. 그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콩팥이다. 맞는 내용이고. 자, 가에서 P1일 때 오줌의 삼투압과 P2일 때 오줌의 삼투압 누가 더 높다? P2일 때 오줌의 삼투압이 더 높단 말이야. 그래서 P2일 때더 높기 때문에 1보다 작다. 니은 내용, 맞는 내용이 되겠네. 나에서 혈중 삼투압 구간 2에서보다 1에서가 혈중 삼투압은, 혈중 삼투압은,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 수분량이 많으면 혈중 삼투압이 낮은 거고, 수분량이 적을수록 혈중 삼투압이 높겠지. 그럼 오줌이 많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량이 많다. 그러면 삼투압이 어떤 거? 낮다라는 거고, 혈장 삼투압이 낮으니까 오줌이 많이 분비된 거고, 오줌이 적게 분비됐다는 것은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혈장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물의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오줌량이 줄어든 거다. 그래서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가 혈중 삼투압이,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가 혈중 삼투압이 높다. 얘는 틀린 내용이지.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 이온 재흡수 촉진 호르몬이다. 재흡수 촉진 호르몬이야. 자, 부신 거칠에서 분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신거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분비돼. 혈액에 나트륨 이온량이 과다할 때 분비량이 증가한다. 자, 부족할 때 분비량이 증가하지. 나트륨 이온 재흡수 촉진 호르몬이야. 그래서 부족할 때 분비량이 증가해서 혈액 속에 나트륨 이온을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분비량이 증가하면 오줌으로 배설되는 나트륨 이온량이 증가한다. 재흡수를 촉진한 거잖아, 그지? 재흡수를 촉진했기 때문에 나트륨,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재흡수했기 때문에 나트륨량이 감소한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되는 거알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이자, 부신, 속질, 갑상샘, 내하수체, 전엽 중 하나이다. 그럼 여기다 적을게. 가가 내하수체, 나가 갑상샘, 그리고 다가 이자, 네. 부신, 라가, 이자.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두고요. 24번, 25번을 볼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 에피네프린이잖아, 그지? 에피네프린이다, 그지? 이거 어디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다
된다. 됐지? 자, 그리고 간내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성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내분비샘. 자, 간내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성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내분비샘이라고 했단 말이야. 어떤 거? 자율신경, 간내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거야. 어디에? 부신이랑 이자 쪽으로 이렇게 자율신경으로 조절하는 거다. 근데 뇌하수체나 갑상샘은 호르몬에 의해서지. 뇌하수체, 갑상샘 이쪽은 호르몬. 에 의해서 되는 거고 신경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 조절하는 부신과 이자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성 유지 텍스트 해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설 영상 보고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항상성 유지 텍스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